수행이 참선이 뭐냐하면 선에 참여한다는 게 뭐냐면 모르고 모르고 모르는데 참여하는 겁니다. 오직 모를 뿐. 그러니까 송산 스님이 무엇이 화두냐? 오직 모를 뿐이 화두다. 실제 모르잖아요.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화두만 모르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냐? 참마음이 뭐냐? 신령스러운 한 물건이 무엇이냐? 이것만 모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모르죠, 사실은.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숨을 쉬고 있는데 숨이 어떻게 쉬는지 이거 몰라요. 숨을 누가 쉬는지. 맨날 쉬고 있는 숨인데 이걸 누가 쉬는지도 알 수 없어요. 사람들은 숨 쉬는 걸 무슨 과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막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고 뭐 막 이렇게 소화가 되는 원리를 막 이렇게 배우고 계산하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막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알았다고 생각해요. 그건 그냥 자기가 머리로 그냥 파악해서 안 만큼만 아는 거지 진짜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알으면 소화를 더 잘 시키는 것도 아니죠. 전혀 몰라도 소화는 지가 알아서 다 되고 있어요. 알고 모르고는 상관없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 일을 하면 내일 어떻게 되겠지? 자식을 공부 열심히 시키면 자식이 어떻게 되겠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낫겠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전 아는데요. 내일 1시에 무슨 약속이 있고 2시에 무슨 약속이 있는데요. 그거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어요. 그 약속 가기 전에 딴 일이 생겨가지고 못 갈지 어떻게 알아요? 한치 앞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게 진실이죠. 모를 뿐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모를 뿐 하면 머리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안다 하면 안다는 마음이 알식자, 분별심을 안다고 하는 걸 분별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를 뿐입니다. 모를 뿐. 그게 진실한 거거든요. 실제 정말 진실한 건 모른다는 게 진실한 거예요. 정말 진실한. 그러면 분별하지 않죠.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도 고집하지 않아요. 그냥 모를 뿐이지. 그렇게 되었을 때 머리에 분별이 쉬게 되고 온전히 모를 뿐인데도 이렇게 저절로 숨 쉬고 있고 숨이 어떻게 쉬어지는지 모르더라도 숨 쉬어지고 있고 소화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소화가 되고 있고 언제 화장실 가야 되는 타임을 알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가게 되고 저절로 분별하게 됩니다. 분별에 끌려가지 않으면서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할 건 다 하면서 분별할 건 다 하면서 거기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다. 왜? 분별은 하지만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러면 모를 뿐이 되는 겁니다. 알지만 모를 뿐이 되는 거예요. 알지만 아는 바가 없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겁니다. 아는 것을 아르마리를 써먹긴 써먹지만 이거를 굳게 믿지 않는 겁니다. 이 한 생각을 진짜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실체화시켜서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내맡기게 돼요. 어떻게 내맡깁니까? 매 순간순간 지금 일어나는 이 순간순간의 진실에 내맡기게, 나를 내맡기게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사라져요. 삶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매 순간 삶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저절로 사라진 삶에 나를 이렇게 턱 얹어놓으면 돼요. 그냥 흘러가는 강물 위에 이 나뭇가지 하나 톡 던져놓으면 초기 경전에 나뭇가지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지혜로운 수행자는 썩은 통나무가 이렇게 물에 흘러가는 것처럼 산다. 모를 뿐 하고 그런다고 안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고집, 내 집착, 내가 옳다라는 그 생각을 고집하지 않을 뿐이지 할 건 다 합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말하는 수다원과 흐름에 든 자 예류과, 인류과가 바로 그겁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모를 뿐 하고 턱 맡기고 그냥 흐름에 맡기고 사는 거예요. 이 흐름에 맡기고 산다는 게 다르게 말하면 인연 따라 사는 겁니다. 주어진 인연 따라 사는 겁니다. 인연을 과도하게 거부하지도 않고 과도하게 취하지도 않고 그냥 주어진 인연대로. 그런다고 해서 판단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나에게 오는 인연에 대해서 내가 취하고 싶으면 취하고 버리고 싶으면 버려도 괜찮아요. 거기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취사 간택하지 말라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세요. 야, 그러면 예를 들어 스님, 인연 따라 이렇게 취하고 버리지 않고 그냥 흐르면서 살아야 되니까 누가 나한테 같이 사기를 치자고 하면 그것도 인연이니까 그걸 그냥 해야 되겠죠? 이 머리를 따라가는 삶, 머리로서
분별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머리로 판단하는 삶을 살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 근데 가슴에서 이미 알아요. 가슴에서 이미 압니다. 이건 아니구나. 이건 해서 안 되는 일이구나. 이건 해야 되는 일이구나. 가슴에서 먼저 압니다. 실제 그런 얘기를 해요. 머리에서 판단 내리기 전에, 뇌과학에서는 머리에서 판단이 내리기 한 몇 초 전에 이미 판단이 내려져 있다고 그래요. 이걸 어떤 걸 판단 내릴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몇 초 전에 이미 머리에 신호가 오기 전에 이미 안다는 거예요. 어떤 걸 판단 내릴지를. 즉, 머리를 과도하게 신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이 공부의 길을 머리에서 이 가슴으로 오는 이 짧은 거리, 짧은 길이 그렇게 먼 수행의 길이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머리를 따라가지 않고 이 가슴에서 그냥 턱 맡기고, 그리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가슴이 먼저 알죠. 이건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하고 선택도 하고, 취사간택하지 말라는 건 취사간택하되 취사간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취사간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취사간택을 하되 하지 않는 건 뭐냐면요,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취했는데, 취하고 싶어서 취하고자 하는 행동을 했는데 하는데도 안 된다. 그럼 어쩔 수 없구나. 버리려고 하는데 버리지 않는다. 그럼 어쩔 수 없구나. 모든 판단을 다 하지만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어차피 맡겨버렸으니까 이렇게 돼도 저렇게도 상관없다. 그렇게 하게 되면 모를 뿐 하고 가게 되잖아요. 모를 뿐이 화두라니까요. 모를 뿐이 수행이라니까요. 그렇게 되면 저절로 맡기고 살게 돼요. 그러면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안 하게 됩니다. 오로지 지금 이 순간, 모를 뿐 하면 지금만인데, 안다라는 생각이 올라오려면 반드시 과거나 미래와 연동이 되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안다? 아, 이거 컵이 예쁘다라는 사실을 알아. 이거보다 더 예쁜 컵이 있어. 이건 내가 안다는 거잖아요. 그럼 안다라는 생각을 취하게 되면 과거나 미래와 연결되고, 과거나 미래가 일어난다는 건 생각, 분별, 망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오로지 지금 이 순간에 모를 뿐 하면 거기는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고 그냥 턱 내맡겨져요, 저절로 삶에. 그러니까 무의법, 내가 애쓰는 게 하나도 없어집니다. 저절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럴 때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때 내가 가장 근원과 가까워집니다.